김연아입니다. 저희 제품은 스노클링을 할 때 쓰는 풀페이스 마스크고요. 기존에 입으로만 숨쉬었던 불편함을 코와 입으로 다 숨쉴 수 있고요. 물속이 돌아봤을 때 이 볼이 차단을 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고요. 물이 들어왔을 때도 쉽게 물 빠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쿠버 프로 혜성의 천동혁 대리라고 합니다. 스쿠버 프로는 스쿠버 다이빙 장비 중에서도 가장 많은 다이버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최고의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혜성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스쿠버 프로를 정식적으로 수입하는 업체로서 신생회사로서의 패기와 가장 좋은 장비로서의 정통성을 잘 융합해서 앞으로 최고의 장비로 다이버분들에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 2016년 새로운 가격 정책으로 많은 다이버들에게 더욱더 합리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굿다이버 정혜영 감사라고 합니다. 저희 제주도에 있는 스쿠버 다이빙 리조트인데요. 필리핀에 있는 숙식 일체형 리조트가 제주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연산호 군락지를 형성을 하고 있는 섬들이 세 개의 섬이 있습니다. 문섬, 숲섬, 그리고 범섬을 다이빙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아름다운 사이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산호 군락지를 충분히 구경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주도 다이빙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요. 아름다운 바다 사랑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바스 코리아 트레이너 조종철 트레이너입니다. 심바스 코리아는 스쿠드 다이빙부터 그리고 프리 다이빙, 테크 다이빙, 케이브 다이빙까지 세분화된 교육으로 세계적으로다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바스 프리 다이빙 강사 양성진 강사라고 합니다. 프리 다이빙이란 무호흡 잠수이며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장비만을 사용해서 하는 수중 스포츠고요. 장점으로는 우리가 복식호흡이라던가 요가호흡을 통해서 마음과 몸을 수련하는 하나의 수련 운동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홀킹덤 리조트의 허은배 강사입니다. 저희 리조트는 보홀 섬에 위치한 돌조비치라는 곳에 자리 잡고 있고요. 하얀 샌드비치가 바로 앞에 있는 아름다우고 깨끗한 리조트입니다. 나이트룩스, 그다음에 사이드마운트 다이빙을 지원하고 있고요. 리조트에서 20분 거리에 발리카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의 여행이라든지 펀다이빙, 그다음에 테크니컬 다이빙이라든지 충분히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하도록.
은정입니다. 저희 엘리티코 제품은 미국에서 수입한 제품으로서 엘리티컬 방식의 형식으로 돌아가는 페달 형식을 가진 서서 타는 자전거고요. 저희 자전거는 서서 타는 것뿐만 아니라 안장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오래 타도 엉덩이에 통증도 없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립선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서서 타다 보니까 이제 앞에 보이는 시야 확보가 될 뿐만 아니라 팔목이나 허리나 관절에 아무런 무리가 없는 자전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콘바이크 대표 김진입니다. 이제 전기 자전거하고 펫바이크 쪽을 갖다가 지금 만들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지금 점점 좀 확대되어가고 있고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펫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도 눈 위에서도 달릴 수 있고 바닷가도 달릴 수 있고 어떤 도로든 달릴 수 있는 자전거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자전거가 펫바이크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타이어가 뚱뚱하다 그래서 펫바이크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눈길 위를 달릴 수 있다고 해서 스노우바이크라고도 하고 그걸 이제 샌드바이크라고도 하는데요. 겨울철이나 이제 그 산악을 주행하는데도 요즘에 많이 대회 같은 것도 생기고 있습니다. 타이어 자체에서 충격 흡수가 되기 때문에 다른 자전거들보다 훨씬 더 이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